When we got the mandate to improve the A8, we looked at the balance between sportiness and status. We tried to make the car to breathe more, and we gave a chest-up effect to the front. So the front is really proud and very sure of itself. The single frame contour is different. The brake on the single frame is definitely a lot higher. Combined to this, we put the daytime running lamp a lot higher in relation to the single frame. We scaled up as well all the detail to catch light on the upper part of the single frame. And we made sure that we have a very nice continuity in the main volume, in the central main volume. This is an interpretation of the past of these noble cars from the 40s, the 50s. We have here a little wing on the passenger side. They go on the right side, and then we switch to the left side. The light graphic, it gives us a very clear long-distance recognition straight away on the road by having this light band segmentated. As soon as you see this, which is not continuous, it's straight away the product improvement. The OLED technology is offering us variants, as when the customer is purchasing this car, he has the possibility to choose from different rear lamp graphic. So this is a nice manufacturer feeling, because it's personalized. The lower part of the car has been changed. We bring the car more width at the bottom. We bring this design detail a bit more to the ground, so it sits the car really stable and gives a very nice, powerful stance to the rear. This is the most comfortable seating position that I had to experience in a car. Obviously, after a hard working day, you can enjoy the ride. You can even, if you want, continue to work in the back of this A8, but everything is there for your absolute comfort. I'm very comfortable with it.네, A8 페이스리프트가 새로 나와서 만들어본 영상인데 어떻게 재밌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을 좀 오버해서 써봤는데 아무튼 A8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테일램프, 헤드램프를 바꿨고요. 그리고 또 뭐 앞서 디자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싱글 프레임 그릴도 더 키웠어요. 그리고 Q4 이트론처럼 테일램프도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걸 고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거에서 위에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 거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내믹으로 했을 적이고, 맨 오른쪽 아래는 전부 다 켰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A8에는 아우디 조명 기술도, 그러니까 첨단 조명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건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LA 오토쇼에 갔을 적에 이트론 스포트백에 적용됐었던 기술을 그때 체험을 했었는데, 그 기술이 이제 A8L, 그러니까 이번 부분 변경 A8에는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들어간 거는 이전 A8에도 있었던 거고, 그게 뭐 좀 더 다듬어졌고, 저 뒤에 테일램프를 근데 이어졌던 걸 끊었다는 거는 좀 그렇죠. 이거 지금 시동 걸면 벽에다가 저렇게 램프 띄었는데 이제 이게 A8에는 들어갔네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저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명에서 어쨌거나 상투를 잡으려는 아우디의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간 기술들이고,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레이더가 아니라 이제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라이트도 어쨌거나 저 발열을 죽이는 것, 발열을 시키는 게 가장 큰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A8에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될, 우리나라에는 내년에 출시할지 않을까 싶은데, 보세요. 이건 이전에 이트론 스포트백에서도 보여드렸었던 디지털 매트릭스 LED라는, 지금은 이제 매트릭스 LED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매트릭스 LED. 그러니까 방향지시 등을 깜빡이를 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차선에 불을 켜줍니다. 지금 이건, 그리고 또 저 공사 구간은 불을 끈 거고.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정말 운전에 도움이 될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이제 차가 나타났죠. 그러면 하이빔을 쏘다가 저걸 좁힌단 말이죠. 좁히는 게 아니라 짧게 가는 거죠. 뒷차 바로 뒷구무니까지는 끊어버리고 옆에는 여전히 하이빔인 거고. 그래서 눈부심을 막는 거. 이건 이제 드론샷으로 봐야지 더 정확히 할수 있는. 이건 또 맞은편 차선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제는 보행자에게 사인까지 줍니다. 하이빔 날리죠. 들어오지 말라고. 저게 근데 실제로 사람 눈으로 봤을 적에는 얼마나 좀 신경 쓰일지 거슬릴지는 봐야 알겠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아까 디자이너가 설명했었던 차주가 차 사면은 이제 뒤에 켜지는 테일램프 그래픽을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테일램프 바뀌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는 뒤에 차가 접근하면은 뒤에 테일램프를 확 켜버려요. 다. 보세요. 짝 켜졌죠?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앞에 차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뒷궁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죠. 출발하면 꺼지고. 이것도 이제 디지털 매트릭스 LED가 되면서 생긴 건데, 이제 집에 와서 키 언락, 키 락할 적에 바닥에 조명을 띄우는데, 조명이 아니라 이제 그래픽을 띄우는 겁니다. 보시면 다섯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보면 저런 삼각형이 드리워지게 해서. 좋은데 뭐 옛날에 UFO 왔을 적에 바닥에 드리웠던 그런 문양. 근데 차주가 볼땐뭐 재밌게 그냥 요소죠. 이건 이제 키 언락하면은, 키 락하면 이제 불 쫘르륵 쫘르륵 하면서 그래픽 보여주는 거고. 역시 아우디는 조명 회사. 신형 A8은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뒷자리 마사지 기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뭐 소재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현행 A8이랑.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2열에 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 마사지, 엉덩이, 등이랑 발 쪽에 마사지를 해주는데, 공기로 눌러주는 방식이고, 지금 이제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게, 이전에도 이 정도였었나? 18개예요, 쿠션이래요. 그리고 8가지 프로그램을 고를 수가 있고, 강도는 3가지 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A8도 마찬가지죠? 제 기억이 좀 긴가민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터널 있는 건, 이거 지구공이랑 거의 같은 구조인데, 저렇게 앞으로 약간 저 꺽쇠처럼 생긴 거. 재밌네요. 아무튼 에어쿠션으로 저렇게 하고, 지금 이거 폴딩 저것도 전자식으로 이제 종아리 받침도 펴지는데, 저기, 그리고 앞에 보면 발판에 열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저거 발도 사람 발 크기가 대발이, 중발이, 소발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저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정교한 것 같고, 저거 참 궁금하네요. 발 마사지를 사람 해주는 것만큼 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주행하면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쉬면서 갈수 있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10.1인치 스크린도 이거 그대로 아닌가? 더 커진 건가? 뒷자리 편의장 비해서는 마사지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한 가지 개선된 부분은 공기청정 기능과 이제 방향 기능을 합쳤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 심한 날인데, 가뜩이나 겨울철, 특히 또 이제 봄이 오면 황사나 미세먼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또 방향 기능도 고급차에서는 굉장히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기능인데, A8 신형에서도 이 기능이 그렇게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4존 에어컨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이제 실내에서 뭐 누가 방구를 끼거나 트림을 하거나 그러면은 더 공기 깨끗하게 바꾸고, 방구나 트름 냄새까지도 감지할지는 모르겠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이제 실내 공기는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필터로 바깥 공기는 걸러가지고 안에 유입을 해서 깨끗한 공기로 채우고, 또 안에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빼고, 그리고 또 기분 좋은 향을 뭐 지속적으로 배출을 해가지고 어떤 후각적으로도 고급차 탄다는 거를 계속 느끼게 해주죠. 에어컨은 뭐 에어컨이나 방향은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 윈터, 썸머, 겨울이나 여름철에 맞게끔 방향도 조절이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은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청정에 관계하는 그런 송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뜩이나 고급차니까 더욱더 이런 이오나이저 버튼으로 뭐 활성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고를 수 있는 향은 이제 두 가지, 그리고 강도 조절은 네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우디의 신형 A8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하겠고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